어떻게 그렇게 하는 부부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. 아, 이렇게 대화를 하고. 아, 이런 남편이 있나 이 세상에? 내 주변에? 이렇게 눈빛을 보면서 이렇게 웃으면서, 아 그랬어? 아 그렇구나. 이런 대화가 될까? 뭐 저는 친구들하고 같이 밥을 먹으러 가도 밥 먹으면서 말 한마디도 안 하고 나올 때 말 한마디도 안 할 수 있어요. 그럼 근데 왜 만나지? 그쵸, 그게 이해가 안 되죠. 왜? 우리 형이랑 같이 강릉을 가면서 딱 대화 한마디 했어요. 뭐 무슨 얘기? 2시간 반 동안 휴게소 갈까? 아니. 아유, 아 중요하지. 중요한데. 중요한 얘기 하셔. 근데 이건 내가 내 고집을 내세우자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남자들은 아까 확률을 얘기하셨지만 대부분 남자들은 이렇게 살고 있고. 근데 어머님이 대부분의 여자들은 이렇게 살고 있고. 아 근데 그건 편견. 근데 아니, 편견이지만 대부분은 아니에요. 그렇죠. 근데 네. 남자하고 여자의 차이가 있잖아요. 아니에요. 만약에 아니 그러니까 아니에요. 이 상황이 네. 제 고민을 들어준다면. 네. 나는 눈을 마주치지 않고 그냥 집에 와서 편안하게 일을 마치고 집에 왔으니까 TV 보다가 잘자 하고 그냥 잤으면 좋겠다. 나는 고민을 들어줄 사람은 있는지 남자의 고민을 들어줄 수 있는지 그렇죠 않나요? 제 고민을 왜 안 들어주시는? 아니 근데 우리 강원래 씨 제가 조금 안타까운 게요. 네. 제가 조금 안타까운 게요. 네. 이 자리는 누가 옳고 그르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.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진심을 다해서 두 분의 이야기와 두 분의 인생과 삶을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. 나는 그런 대화가 더 편하고 그건 제 의견을 얘기한 거잖아요. 근데 제 의견 얘기했을 때는 송이가 얘기했을 때는 아 끄덕끄덕 하시고 제가 얘기하면 아유 안타깝다고 얘기하면 누구 편 드는 거지? 누구 편 드는 거지? 그렇잖아요. 그 느낌이 네. 드는 거죠 저는. 제가 이렇게 좀 생각을 예민하고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.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말을 못할까? 우리 남편한테. 왜 진지한 말을 못할까? 이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. 좀 얘기를 두려워요. 우리 남편이 두렵다는 게 아니라 그거는 이제 제 어렸을 적 상처인 것 같아요. 이제 뭐 환경? 이런 거. 저희 이제 친정아부바가 약간 성인 아이세요. 지금도 성인 아이신데 어렸을 때 그런 얘기는 안 해도 되는데 그런 얘기는 안 해도 되는데 그래? 성인 아이? 하지마 응? 난 아버지 보면 뭐라고 하시겠어? 아 그래? 아니 근데 기분이 안 좋으실 수도 있는데 이 말은 드려야 될 것 같아요. 기본적으로 여기 댁에 오실 때는 니드가 있어서 오거든요. 니드 필요성이 있어서 강원래 씨는 이 자리에 안 나오고 싶은데 나오셨나? 네. 제가 정신과 의사로서 제가 33년 차. 제일 힘든 고객님이세요, 두 분이. 아, 내가 뭐 이건 뭐 나쁘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. 아까 그 얘기를 하실 때 저는 마음이 쿵 내려앉으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. 그래요. 만나서 두 마디만 하는 경우도 있죠. 근데 그거는 서로가 그것을 하나도 안 불편해할 때는 문제가 없죠. 근데 지금 두 분은 이 자리에 나오셔서 불편하다는 거예요, 그게. 70, 80대 부부 같아. 노부부 같아. 송이하고 저하고 지금 살고 있는 이 인생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지금 행복한 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.